따라따라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예인 베이비스몰의 피부 케어 비밀을 알려드리는 시간. 따란. 네, 오늘은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죠? 맞아요.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어머, 잡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네, 저희가 피부가 환해지는 비밀 리백 케어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왜 대체? 네? 왜 대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부 잡티가 생기는 걸까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와우. 바로 자외선 때문인데요. 잊을 수가 없겠어요. 아, 그쵸? 네.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죠. 햇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만 네. 너무 과하면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주름, 잡티 정말 너무 많은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옵니다. 트러블 관리를 잘못하거나 호르몬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네, 멜라닌 색소가 피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잡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생겨버린 건 어떡하죠?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언니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거를 억제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멜라닌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거를 방지하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백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백크림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말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백크림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생긴 오해거든요. 미백크림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제 밤에 바르는 나이트 케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자외선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발라주면은 사실 도루묵인 거죠. 사용 기한이 또 짧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맞아. 그런 것도 잘 보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민감성 피부는 피해야 하는 미백 제품들이 있거든요. 잘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미백크림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건 짜잔! 이건데요. 바로 모든 피부용입니다. 일반적인 크림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스팟용으로 나온 걸 가져와 봤어요. 그럼 이거는 스팟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브라이트닝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스팟을 먼저 쓰고 세럼, 크림, 시트 마스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다. 네.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스팟용인데도 제형이 이제 무겁지 않고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짜서 톡톡톡톡 두드리면 되는데요. 제형이 되게 부드러워요. 왜 이런 스팟 형태는 꾸덕꾸덕한 제형이 많은데 이건 가볍게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며칠 전에 뾰루지가 났어가지고 피부에 거기가 살짝 아직 좀 어둡거든요. 피부가 그 남은 잡티가 났어가지고 거기에다 제가 한번 뭔가 진짜 뭔가 끈적거리지가 않네. 그냥 촉촉하게 잘 발리고 향이 없네요? 맞아요. 네. 향이 너무 강하면 좀 그게 오히려 반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 향도 없고 또 흡수도 다 됐죠, 흡수? 흡수 다 됐어. 흡수가 굉장히 빠르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밤에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주면 되는데 멜라닌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또 하루 써보고 이 미백 별로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미백 크림은 무엇보다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기본 15주 정도는 사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뭐야? 빨리 알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똑 덜고 귀엽다. 생크림 묻은 거 같아. 요즘 청결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립브러쉬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언니 스펀지나 퍼프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스펀지나 퍼프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스펀지나 퍼프가 화장품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이렇게 작은 양을 바를 때는 브러쉬가 더 좋아요. 아, 진짜 꿀팁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약간 스팟 형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부위만 집중 관리할 수도 있고 화장한 거 위에도 했을 때 티가 잘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크림을 더 발라도 되고 이 위에 마스크팩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맞아 맞아. 어때? 오 언니 진짜 바른 게 티가 안 난다. 그치? 흡수도 빠르고 좋네 이거. 진짜 꿀팁이다 브러쉬는. 아직 미백크림 유목민이라면은 저는 이 미백크림 스팟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유와 미백 관리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은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